닿는 것 같아.
순간 주의 힘을
신뢰하며 걷는 저에게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바라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지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되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주원들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나이다.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들을 사랑하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동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동하시기 예배하기 원하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명망과 찬송과 존귀만 하는 성령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동하시기 하소서.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아 세미디아이피 하나님의 메시아 언제나 은혜로 하신 주께서 언제나 걸음을 그리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메시아 모든 연대의 은혜를 실천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아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제나 주시옵소서.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도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라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화 감동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권세 샤탄 마귀 암령 괴신들 시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안하나 성령의 불안이 불살라질지어라. 결박받으며 계속하며 막 살라질지어라. 막 살라질지어라.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의 아버지 인도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연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하시며 온전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네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저에게 신뢰하며 걷는 저에게 신뢰하며 걷는 저에게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아, 오늘 살펴볼 말씀 구절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주님께서 영광으로 영원한 빛으로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아, 우리 에스겔 43장 1절로 6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성취될 언약을 의지할 때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력 넘쳐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세밀히 체험할수록 내 전인의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언약의 빛을 누릴수록 그 언약적인 화신 속에서 믿음이 누려질수록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취될 언약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취될 언약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 일산에서 한 2만 3천여 명 모이는 그러한 세계 대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모신 남은 자 또 렘넌트라고 표현하는데 어떠한 단체이든지 간에 2만 명 이상 모인다는 거 세계 한 70여 국에서 모였는데 우리 후대들이 언약적인 확신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생명 현장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자기의 업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현실을 흑암 경제를 정복할 때 그러한 영성과 영권을 누린 과정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영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예수와 교회도 그러한 렘넌트 운동을 펼칠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존귀한 교회로 선택받은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2만 4천의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1500여 미 전도 종족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모든 5대양 6대주 1000만 개의 교회를 세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절대 제자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의 현장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에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이겨내고 초월하고 승리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체험 속에서 분명히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셔서 생명들을 살려내시기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이 의미가 뭡니까?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들어가면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골짜기. 빈들에도 빈들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진짜 믿음은 없는 데에서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 예수와 교회, 천만 교회 재생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와 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현장에서 예배 공동체 세워 가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궁의 왕자로 오신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언약적인 믿음과 눈이 없으면 현실에 속아요. 많은 인생들이 현실에 속다 보니까 언약을 안 믿어요. 언약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현실이 믿음의 기준이에요. 우리 나니에게도 핍박이 왔어요. 근데 이 핍박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시죠. 우리 또리가 나니 때문에 교회를 안 오거든. 그래서 우리 또리도 예배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계속적으로 총체적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갈 건데 그런데 그 이상의 믿음이 없어서 나니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어요. 예배 공동체 응답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예배 운동 펼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제자, 전도 제자, 선교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변화가 되고 내 자녀가 기도가 되어지고 내 자녀가 전도가 되어지는 성경적인 응답을
노리는데 이 사악한 사탄 마귀의 악령 귀신들은요, 자녀가 이 영광을 누리면 사탄 마귀 악령들은 부모를 꼭 활용합니다. 참 신기하죠.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속여요. 또 부모님이 또 남편이 부인이 임마누엘 누리고 정말 전도 선교 운동 생명 살리고 싶은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 소원 속에 들어가면 꼭 남편이 시험거리 주고 부인이 시험거리 주고 또 자녀가 시험거리 주고 또 형제가 시험거리 주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해요. 그래야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안 오는 거는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안 쓰시는 거예요. 덜 쓰시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없어. 그런데 생명 열매도 없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악령 입장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은요, 뭐 여러 류가 있지만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있냐? 임마누엘 누리고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의 성취 속에서 생명 살려내고 교회에 세워가는 캠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최고 관심이 있어. 왜 관심이 있겠어? 무너뜨려야 되니까. 저 개인 무너뜨려야 되니까. 초관심 대상이에요. 사탄 마귀 악령들은요, 사탄 충만한 사람에게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을 끼치면 알아서 굴러가거든. 알아서 방해하고 알아서 시험거리 주고 알아서 교회 방해하죠. 예배 방해하죠. 전도선교 방해하죠. 오만가지 방해하죠. 엄마 못살게 굴죠. 아빠 못살게 굴죠. 자녀 못살게 굴어요. 가만히 놔둬도 우리 창세기 3장 사건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의 후손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놔둬도 언약화 현장화가 안 된 사람은 사탄 마귀 악령들에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건드는데 하물며 사탄의 영에 장악되어진 사탄의 자녀들이겠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굴러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언약적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이런저런 과정 괜찮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혼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주님을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왜 예배 못해?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교인들이 분위기를 따라가요. 그래서 혼자서 살아남기 힘든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임마누엘이 되고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가 되고 혼자 있을 때에도 생명이 누려지고 혼자 있을 때에도 전도선교 제자가 삼아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죠. 그 세간을 늑탈하려면 그 세간의 것을 내 것으로 쟁취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부터 해야지. 그 땅과 그 지역과 가문과 가정과 내 주변 사탄 마귀 악령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려면 그 사탄 악령들의 세력을 제압시켜야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저는 한 교회만 영육간에 성장시키는 거 그게 매력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천만 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이때의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꼭 건물에 신경 써. 사람들은요, 사람 수에 신경 써. 진짜 언약적 믿음이 있으면요, 상관없어요. 아, 혼자 예배 못해요? 아, 진짜 내가 믿는데? 혼자서 살아남아야죠. 안 그래요? 그 정도의 믿음을 노리는 절대 현장, 절대 현장 전도 선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분위기 따라가고, 먹을 것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에이,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절대 이기는 자 못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 오는 게 복이에요.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핍박이 오고 시험거리 오고 박해 사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영적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아,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기는 자의 영광이 의미가 없지. 그런 과정이 없이 모두가 이기면 누구나 첫째 부활 변화하겠어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기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험난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 나니는 주님만 예배드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령이 인도하시겠죠. 3절에 그 모약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찬란하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남유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끔찍한 심판의 상황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 애기 벤자의 배를 갈라서 애기까지 꺼내서 죽였으니까 끔찍하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끔찍한 게 없어요. 짐승을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예전에 우리 큰 집에 놀러 가면 우리 큰어머니가 아주 억셌어요. 똑똑하시고 다 큰 숙회를 잡는데 좀 리얼하게 얘기해볼까요? 철사줄로 목을 막 조여서 밤나무에 매달았는데 아유 그 아낙네가 어? 그렇게 끔찍히도 애지중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의 입장에서는 주인이니까
근데 주인이 나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근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 일을 하셨어. 다 큰 성계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별로 생각을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개를 잡다가 목 물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거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개를 잡아서 먹을 때에도 끔찍하잖아. 근데 이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 에벤자의 배를 갈라서 성경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윤리 도덕만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된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현실 문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이고, 이런 세상을 우리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좀 거시기 하죠. 근데 어찌겠어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지. 어찌됐든 감당해야 될 세상살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걸 온전히 확신하고 실천하면서 승리하면 되죠. 그렇죠? 어려울 거 없어요.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되죠. 주님이 하실 거니까. 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을 거예요? 현실 믿다가 낭패 봅니다. 현실이 새 예루살렘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믿음, 상황, 상태적인 믿음, 제발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을 믿으세요. 그게 가장 간단해. 그런데 이 사악한 마귀 악령들은 간단하게 언약적인 믿음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죠. 다른 거에 막 신경 쓰게 만들어. 그러니 악령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악령들은 자기네들 일을 해야지. 우리는 이기면 돼. 살아남으면 돼요. 언약적 믿음으로.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에스겔 성전은 말하자면 이 현실 세계의 성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응답은 추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인데 메시지 흐름을 잘 타시는 분들은 이해를 다 하실 거예요. 과거에 천막으로 만든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했고 돌로 만든 성전이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고 이제는 시간표가 여기에 멈춰있지 않아요. 성령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성 도래하면 함께 내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 되시고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원네스예요. 알겠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기대되죠. 성전 많은 성전의 과정이 있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질 완성될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으로 부활이나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죠. 왜? 예수님도 안 오셨고 우리도 영생의 몸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된 성전은 아니에요. 지금의 시간표는 우리 몸이 성전의 시간표예요. 이 성전의 시간표가 있어. 성경을
도로도로 연구하지 않으면 맨날 성전성전 하다가 맨날 건물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수백억 들어서 꼭 건물 만들고 은퇴하더라고. 안타깝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아, 물론. 아, 그런데 앞으로 저기 무너진 교회가 많아요. 텅텅 비게 돼요. 미국에 만 개 예배당이 무너졌다니까요.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어. 교회가 안 돼가지고. 2천 개의 교회 예배당에 목사가 없어가지고 목사 없이 예배한대. 그러니 더 깊은 영성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사가 있어야 더 깊이 있는 영성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에 가야 되나 봐. 미국에 가서도 우리 예수와 교회는 존재할 거예요. 할렐루야. 정이스라엘 목사가 어디 가든지 예수와 교회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총체적인 언약의 가치를 누리면서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면서 목사님은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울 거니까. 목사님이 미국에 가더라도 언약을 배신하지 말고 총체적인 언약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있어야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어야 되고 로마서 16장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조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평신도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 받아야죠. 평신도 사역자가 뭐 하는 일이에요? 흑암 경제에 정복하면서 기본은 말씀 누리면서 일곱 가지 영성 누리면서 흑암 경제에 정복하면서 교회 운영에 가면서 어린 양들 이끌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내용이 많은데요. 이번에 WRC 기간이었는데 옛날에 왔었잖아. 작년에 일산에서 2만 3천여 명 모였대요. 지구상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단체는 없을 거야. 현재로서. 왜냐면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를 채울 공동체가 맞기 때문에 목사님은 당연히 함께 가는 거예요. 영 분별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꼭 밥그릇 내 밥그릇 빼앗기니까 막 이런저런 막 누명을 씌우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고 나는 박살 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왜 현혹을 시켜. 성도들의 영성이 깊어지지 못하게. 그러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 예수와 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 구석구석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살아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사람들이 분명히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일반적인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 절대제자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세웠잖아요. 그 집이 교회가 돼서 언약만 확실히 누리고 있어봐요. 언약의 빛이 전달돼요. 그 언약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제자가 돼요. 안 그래요? 우는 농도 깊은 절대제자 삼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예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면 다른 곳에 가도 괜찮아. 왜? 다른 곳에서는 이미 그런 기초적인 거 다 전달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예요. 6절에 성전에서 5절 읽었던가요? 6절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우리 주님은 늘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 절대로 받을 수 없어.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응답받으면 되니까.
내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셨고 또 내가 섬기는 선생님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았고 오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나는 엄격결에 서울역 쪽방촌에 갔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국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전도 캠프를 인도했어요. 그때는 아우 불쌍한 사람들 빈곤층 측은지심에 이 파괴적 사고에 사람들이 우르르 한 70명 모였거든.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나도 사실은 어떤 언약 체험 속에서 쪽방촌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말했잖아. 국장이다 보니까 내가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목사님 좌우명이 뭐예요? 하면 지속한다예요. 하려면 지속해야지. 했다 말다 했다 말다. 아무런 응답 없어 그러면 열매도 없고 내가 지속을 못하면 다른 사람 꼭 세워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한테 생명 붙여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한테 제자 붙이시겠어요? 내가 말하는 제자가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가치를 발견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요즘 워낙에 교회에서 막 제자 훈련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에너지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아,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존귀한 재생산의 은사를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누구한테 영생의 존귀한 통로로 성경적인 응답의 열매를 누구한테 주시겠어? 내가 얘기한 대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2년 넘게 하고 있지만 해수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은 인생 막장 현장이잖아요. 제자가 나오겠어요? 응?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가 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막 총체적인 난국의 현장이고 도저히 빼낼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 충만한 현장인데 그래서 나도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아 여기 열매 없는데 헛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생산 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그만뒀는데 나도 그냥 그만두고 싶네요. 정말 그만둘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그리고 제자 모임 속에서 말씀으로 늘 다가왔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근데 사람들이요 이 언약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합니다. 그죠? 아니 목사님도 엘리트 사역만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 나 대학 시절에는 엘리트 사역만 했지. 깔끔하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 엘리트만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릇을 키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다가오시죠. 그렇구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말자.
내 다짐이 아니고 하느님 말씀으로 또 다가왔지. 무엇을 바라고 사역하지 말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빛을 비추래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또 앞서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안 따라와? 안 따라오니까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혈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 그릇을 더 키워야 되겠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속이고 있는 사탄 마귀 악령들이 사악한 거지. 그 사람이,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그렇죠? 마귀에 의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응답 주셔서, 말씀으로 응답, 저도 흔들릴 경우가 있지만, 말씀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냥 넘어져요. 그나마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으면 고민이라도 하거든. 그래서 꾸준히 인도받아야 되겠다. 오늘 노숙인 센터는 우리 후배 목사, 우리 후배 목사가 성남에 사는데 부탁을 했어요.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노숙인 센터 사역하라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생명 살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살리러 갔네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다는 것은 소리치면서 하는 거래요. 전인적으로 내 힘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그게 훈련이야. 그 응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후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차세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라르메시아 지역 지역에서 루디아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 아굴라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라르메시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모 기도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라우디에게 아라르메시아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와 교회가 아버지 오대양 욕대주 모든 연대계의 천만 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씨 언약적인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비 아버지라는 비전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시며, 디 드림 꿈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이미지 하나님께서 구체화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비 아버지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천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나이다. 모든 과정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거리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모든 핍박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천만의 역사하셔서 영적 사업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시며, 생명들을 살려내게 해주시옵시며, 제자 운동을 펼치게 해주시옵시며, 렘넌트 운동이 펼쳐지게 해주시옵시고, 현장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며, 팀사회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전문사역 전문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며 지교회 운동이 펼쳐지시도록 성령이여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을 때 언약 전도 제자 사명감 나와 제도로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저주의 언약을 온전히 소망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증거하게 해주시옵시며 생명을 살려내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저 예배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찬송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예배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헐적인 정도가 아니라 간헐적인 선교가 아니라 운동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강화감동 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을 하기로 매걸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저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흑산나지지어다 결박받음이 없게 해주고 완전히 박살이 날지어다. 너희들 시간표더라 영원 못하러 지어 불붙에 떨어져 흑산나지지어다 흑산나지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임재 아래서 예수와의 영광이 무한대로 임재하게 하옵소서.
무한대로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거닐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침 받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이제부터 영원부터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